안녕하십니까.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4인 야구에서 방망이를 선택할 때 아주 고민이 많이 되죠. 그렇죠. 예. 보통 뭐 비싼 게 좋은 거다. 네. 예. 아니면 뭐 소문만 듣고 방망이를 선택하는데 그러다가 방망이가 안 맞으면 바꾸고. 네. 계속 반복을 하죠. 예. 또 팔고. 예, 바꾸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영상에 보신 것과 같이 수치를 재서 방망이를 골라놨습니다. 이렇게 네, 네. 보시면은 이쪽 부분까지가 사회 야구에서 가장 많이 쓰는 3328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3328이라는 건고 네. 이제 여기서부터가 탑인 부분이죠. 헤드 쪽이 제일 무겁다고 판단되는 배트들이고, 그리고 이거는 미들과 탑의 중간 미들 탑이라고 불러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들이라고 하죠. 네, 네. 예. 이쪽 같은 경우는 번외죠. 이제 나오지 않는 상품들인데 네. 저는 이게 가장 뭐 탑이고 그렇죠. 그 중간 이게 미들이라고 판단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35인 숫자리 자체가 자중 자체도 무겁기 때문에 휘두를 때 예. 쉽지가 않은 배트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구하기도 힘든데 네. 343인 34인치 네. 거의 뭐 쇠몽둥이를 네. 자, 그러면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망이를 구매를 하실 때 이런 기준점을 두고 한번 쳐보고 가장 느낌이 좋고 그런 거를 선택을 하시면은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실험맨들 입장해 주세요. 들어오세요. 어떻게 이제 테스트를 할 거냐면요, 여기 있는 거를 하나씩 쳐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배트 그걸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1번 선수부터 배트를 찾는 거니까요. 음을 좀 잊지 마시고. 예. 3328인데요. 네, 그 정도만 쳐주시고. 어떠신가요, 이거는? 아, 무거워요. 네. 아니. 자, 최종적으로 한번 선수께서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죠. 어느 방망이가 가장 그나마 근사치 있는지. 네네. 탑이나 아니면은 미들탑의 중간 정도 선택을 하시네요. 아무래도 선수 끝으로 이 시간이 좋았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선수. 어. 31. 어, 140. 나이스, 나이스. 네, 손수께서 한번 선택을 해주신다면, 저는 이거. 이게 탑? 미드? 어, 미드라고 탑 중간입니다. 예. 탑. 이게 예.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나가요. 느낌상. 네. 아우, 145. 아우, 어마어마합니다. 네. 아, 소리가 좀. 어느 배트가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아, 두 가지요. 네. 어떤 느낌이 든가요?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하고. 저희가 이번에는 3328 중에서는 이 세 가지의 그런 그렇죠. 그 밸런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3227, 네, 3227 네, 시리즈를 네, 네.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상 홈그라운드 베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쇠몽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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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몽둥이. 아, 이거 차 아니야 이거는. 아, 그래서 못 이기네. 아! 마지막으로 3431. 무게도 무게고. 네. 나이스 배.